아, 더워. 어, 조금 설레고 그래요. Favorites, yay! Favorite 영상입니다, 여러분. 아예 그냥 일상 전반의 favorite 영상을 찍은 지는 한 5개월이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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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첫 번째는 오늘 영상 핑계로 시킬 수 있었습니다. 공차의 골든펄 돌체 밀크티. 아이고. 제가 지금 침대 위에서 촬영 중이거든요.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조명이 잘 좀 되는 자리가 여기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침대에 흘렸어요 방금. 제가 최근에 제일 좋아하는 프랜차이즈 음료수예요. 저희 버블티 펄 생각하면 검은색 동그란 타피오카 펄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골든색. 그래서 맛도 약간 다른데 검은색 타피오카 펄은 씹으면 입에서 되게 끈적끈적하게 씹히잖아요. 근데 얘는 쫀득쫀득하게 씹히는 그런 느낌?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그 펄 특유의 끝에 남는 너무 강한 단맛이 없어가지고 이 펄은 좀 깔끔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 제 최애 음료. 근데 단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꼭 빨리 가서 먹어보시는 거 추천해드려요. 제가 이거 추천해준 친구들도 다 맛있다 그랬거든요. 이불에 흘린 거 진짜 다 곱긴 하네요. 아마. 아, 이것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귀여운 패키징. 얘는 네일이에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그레이 색상인데 저는 이런 네일 컬러를 되게 빨리 질려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하면 사실 다시 바르는 컬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얘는 두 번 발랐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색이 계절을 안 타는 되게 예쁜 이런 회색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손을 딱 봤을 때 눈에 확 띄는 그런 컬러보다는 이런 자연스러운 컬러를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실버 주얼리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이 실버 주얼리랑 조합이 항상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필오프예요. 큐티클 쪽을 살살 긁어내면 그냥 한 번에 그 아세톤 없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좀 관리하기도 쉽다는 점이 좋았고 빨리 마릅니다. 이쪽 하고 반대 손 하면 다시 이쪽 손 돌아오면 그때 다 말라있는 정도? 그 정도로 되게 빨리 마르더라고요. 그리고 바를 때 붓자국이 많이 안 남는 어플리케이터라서 그것도 좋았어요. 편해요, 사용하기에. 이런 색입니다. 얘는 지금 다 두 코트 바른 상태예요. 마음에 들어. 근데 확실히 젤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력이 막 그렇게 길지는 않다는 거 그건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 그 다음에 아 이거를 원래 공병템에 가져올까 아니면 그냥 오늘 페이보릿에 가져올까 고민을 하다가 페이보릿으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진짜 처음으로 빠진 미스트가 이 꼬달리 미스트일 거예요. 진짜 보습이 좀 되는 느낌? 제가 쓴 미스트 중에서 그런 느낌을 얘가 처음 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꾸준히 사용하고 있고요. 얘는 보면 100% 유기농 포도만 사용해가지고 만든 거라고 해요. 그거 외에 다른 거는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 전성분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냄새가 조금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기는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공적인 향이 아니고 오히려 자연에 가까운 향이어서 좋아했는데 약간 와인 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포도 껍질 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얘가 진짜 좋은 게 보셨어요? 분사력? 분사력 대박이죠? 완전 안개 미스트. 괜찮나? 카메라? 아, 네. 완전 안개 미스트예요. 그래서 얼굴에 골고루 뿌려지는 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보통 샤워하고 나와서 얼굴에 한번 쓱 뿌리고 있고요. 화장하기 전에도 너무 건조하면 뿌려주고 아침에 세수하고 나서도 뿌려주고 있어요. 가격도 괜찮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아니, 제 기억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검색해서 알려드릴게요. 오, 이거 큰 거. 큰 거가 2만 원이고요. 작은 거가 9,000원. 이게 9,000원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이거 예전 거를 사용하고 있나 봐요. 패키지 리뉴얼이 되기 전. 그래가지고 패키징이 바뀌었네요. 지금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름에 사용하기에도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끈적이는 게 없어서. 그래서 보통 스킨... 네, 말이 길어지고 있죠. 네, 여기까지. 아무튼 좋아요. 추천해드립니다. 짱. 아, 맞아. 타르트 컨실러. 파운데이션 없이 화장할 때 사용하려고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어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들뜸이 거의 없이 시간이 지나도 예쁘게 세팅이 되더라고요. 주름에 끼는 게 좀 적다 해야 되나? 이거 이름도 크리스마스 컨실러이거든요. 정말 이름값 하는 그런 친구예요. 저는 원래 제 피부톤보다는 약간 더 밝은 거를 구매했고요. 13N Fair Light Neutral 색상을 구매했습니다. 파운데이션 없이 화장을 할 때 안색을 조금 밝혀주려면 컨실러를 한올 밝은 걸 사용하는 게 좋더라고요. 특히 눈 밑이나 이런 데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데가 좀 밝으면 안색이 좀 더 밝아 보이는 그런 느낌? 오늘도 파운데이션 없이 이 컨실러 사용해가지고 화장을 한 거고요. 여름에 화장이 많이 올라가면 무겁고 땀나면 또 무너지는 느낌 들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느낌 안 좋아해서 요즘 화장 이렇게 자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보여드리면서 이거랑 짝꿍이 또 있거든요. 제가 사용하는 거. 오늘도 사용해가지고 지금 물 묻어서 크기가 큰데 보통은 요 통 안에 예쁘게 딱 들어가요. 지금은 네 보통 이제 이 컨실러 사용을 하고 얘로 탁탁탁 두드려가지고 물먹인 얘로 마무리를 해주는 편이에요. 이런 색이에요. 원래 제 피부톤보다는 약간 밝아요. 그래서 요즘 제 페이브릿이고요. 약간 근데 방금 생각났는데 페이브릿 하는데 열정이 막 와 이거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차분한가? 그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아, 왜냐하면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가지고 막 와 이게 잘 안 돼요. 하, 진짜 딱 나가잖아요. 다섯 발자국 걷잖아요. 이렇게 하다 이렇게 돼요. 너무 더워 이렇게 돼가지고 네 그래요. 또 대화가 좀 새네요. 그쵸? 네 페이브릿 해야죠. 요것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져왔어요. 사실 이거 오늘 점심에 먹으려 했는데 집에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밖에 너무 더워가지고 나가기 싫어서 안 먹고 챙겨왔습니다. 액티비아에서 나온 오트 요거트. 식물성 요거트예요. 그 요거트나 요구르트나 마시는 요구르트나 그런 거 보면 먹고 나면 입안에 특유의 끝맛이 있잖아요. 입안에 남는 맛? 근데 얘는 그게 없어요. 그 끝맛이 없어서 먹기에 되게 편하더라고요. 사실 칼로리도 그렇게 높지 않고 요거 하나에 65칼로리? 그리고 저지방이에요. 지방 2.5g에 당류 4, 그리고 단백질 2, 탄수화물 10.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그쵸? 아닌가요? 근데 식이섬유 3g 있대요. 네.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맛있어요. 그냥 맛있어서 계속 사먹게 될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 먹으면 너무 배부를 것 같은데? 하지만 먹어야 더 잘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숟가락 가져올게요. 제 요거트 전용 숟가락 가져왔지용. 맛있어. 비오트 요거트에 그래놀라 섞은 맛이에요. 맞나?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거의 페이브릿 찍는다 하고 먹방을 하고 있는데 운동 갔다 와서 자주 먹고 한 번에 두 개씩 먹어요. 사실 맛있어. 다 먹었어. 짠. 이게 귀리 우유예요. 저는 유제품을 사실 그 피부 때문에 진짜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귀리 우유를 진짜 많이 먹어봤어요.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 얘가 제일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저는 이런 식물성 우유를 먹으면서 뭐가 제일 아쉬웠냐면 시리얼에 말아먹으면 맛이 너무 없어요. 커피에 넣는 거나 아니면 요리할 때나 그럴 때는 식물성 우유 많이 썼는데 진짜 그냥 생으로 마시는 거나 시리얼에 넣어 먹을 때는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얘는 시리얼에 말아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조리퐁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고요. 진짜 얘는 우유를 대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제가 생각을 하게 해준 그런 우유입니다. 그리고 패키징이 너무 귀엽잖아요. 냉장고 열었을 때 기분 좋은 그런 거. 이렇게 뭔가 심플한 것도 마음에 들고 여기 이렇게 만화도 있거든요. 막 follow your dreams, enjoy the moment, researching, oh no, recharge 이렇게 만화도 그려져 있고 되게 귀여운 문구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맛있어요 이거 커피. 근데 얘는 디카페인이에요. 대박이죠? 디카페인 커피 이렇게 파는 거 저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드디어 나왔어요. 저는 카페인 들어간 커피를 최대한 안 마시려고 노력을 해요. 이것도 굉장히 너무 많이 얘기한 것 같지만 네, 혹시라도 처음 오셨을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카페인 있는 것만 팔면 어쩔 수 없이 마시긴 하지만 선택지가 있다면 저는 항상 디카페인이거든요. 근데 디카페인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거의 다 콜드브루더라고요. 근데 콜드브루는 그 특유의 맛이 있어요. 고소한 맛? 계속 그 맛만 먹다 보니까 좀 지루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얘는 콜드브루가 아닌 디카페인이에요. 대박이죠? 그래서 집에 사놓고 굉장히 자주 마시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양이 저는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 나눠서 마시고 있고요. 얼음 타먹으면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똑같아요. 근데 그게 콜드브루라고 안 써져 있긴 했는데 약간의 콜드브루 맛이 나긴 난다요? 콜드브루인가? 저 혼자 콜드브루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잠시만요. 또 찾아볼게요. 아카페라 심플리 디카페인 듀얼 브루래요. 듀얼 브루가 뭐지? 아, 저 입맛이 나름 정확했어요. 듀얼 브루가 에스프레소랑 콜드브루랑 그걸 약간 추출액을 섞은 건가 봐요. 그래서 뭔가 콜드브루 맛이 나는데 확실하게 콜드브루 같진 않았어요. 약간 좀 뿌듯한데 지금 저 좀 뿌듯해요. 그렇구만. 아, 핫브루와 콜드브루의 장점만을 담았다. 핫브루의 풍부한 첫맛과 콜드브루의 깔끔한 끝맛. 이게 진짜 딱 맞아요. 처음에 마셨을 때는 그냥 일반 에스프레소 커피만 나거든요. 근데 끝으로 갈수록 그 콜드브루 끝에 고소한 맛이 남아요. 맞아요. 그 맛이에요. 좋아요. 이거 추천해드려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개별 사이즈로 판매를 하는 거는 거의 못 본 것 같고요. 4개 세트였던 것 같아요. 4개 세트로 구매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저렴해요. 1200원? 이거 한 통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드릴 두 가지 아이템은 제가 What's in my bag 찍을 때 보여드리긴 했는데 그때는 그냥 제가 가방 안에 들고 다닙니다 이 정도였고 이제는 제 favorite까지 올라올 단계가 되었다. 올 여름 내 favorite이다 요런 느낌이어가지고 네, 가져온 것들 보여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물병이에요. 이거 날진이라는 브랜드의 물병이고요. 완전 크죠? 1리터짜리입니다. 물 1리터면 물 1kg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들고 다니는 게 과연 내가 오래 들고 다닐 것인가 이 고민이 있었는데 저 매일매일 밖에 나갈 때 들고 다녀요. 좀 무겁기는 해요. 그래도 여기 손잡이 같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고 여러 번 세척을 해도 냄새가 난다거나 그런 거 없이 진짜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진짜 완전 좋아요. 그리고 뭔가 물이 시원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고 네. 이거 덕분에 요즘 물 마시는 양도 많이 늘었어요. 하루에 2리터씩은 꼭 마시고 있고 Stay hydrated, people. 아, 그리고 다음. 지갑. 그때는 그냥 가방에 들고 다닌 지갑이다였는데 제가 지금까지 사용한 지갑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네, 발렌시아가에서 구매를 했고요. 네오클래식. 그 가방의 연장선이라 해야 되나? 그 가방 디자인이랑 비슷하게 해가지고 만든 지갑이에요. 여기. 요 부분 디테일이 네오클래식 가방이랑 똑같습니다. 지갑 고르는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저는 첫 번째 브랜드부터 골라요. 어떤 식으로 브랜드를 고르냐면 뭐 다 둘러보고 제가 원하는 디자인이 있는 데를 간다기보다는 제가 패션쇼나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거나 그런 거를 보고 되게 마음에 들었던 브랜드.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근에는 발렌시아가가 패션쇼를 하는구나, 패션쇼에 담고 있는 의미라던가 그런 것들이 좀 좋아가지고 발렌시아가를 선택했죠. 우선 지폐가 제대로 안 들어가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카드 수납 공간이 많아야 되고 동전 수납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이거를 꼭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만족하는 지갑을 찾다가 얘를 구매하게 된 거죠. 앞에 이렇게 플랩식으로 열면 지갑 안에 동전이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3단이에요. 3단으로 열면 여기 안에 지폐 수납하는 공간이랑 여기 카드 3개, 카드 수납 공간이 3개가 있어요. 여기 하나에 카드 2개가 들어가고요. 그래가지고 카드 총 6개 들어가고, 뭐가 좋냐면 여기 사이에 틈이 있어요. 이게 뭐 수납을 위한 틈은 아닌데 저는 여기 손 꼽고 이렇게 다니면 너무 편하더라고요. 손 꼽고 이렇게 이렇게 다니는 거죠. 그냥 보면 기분 좋아져요. 요거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토담 작가님 그 계정 들어가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주문을 한 번에 받으시고 제작을 해주시고, 주문 한 번에 받으시고 제작해주시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솔드아웃이어도 또 그 팔로우 해놓고 기다리면 다시 떠요. 약간 뭔가 투박한 비용? 이거 처음에 여기 달았을 때 되게 상반된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시크한 지갑에 이게 웬 말이냐. 저는 되게 만족해요. 네,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예쁘죠?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얘는 싱싱잇, 싱싱잇 이 매장에서 구매를 한 건데, 제주도에 있는 매장이에요. 칵테일 팔고 약간 바 갖고 디제잉하고. 저 진짜 그런데 처음 가봤거든요 그때. 근데 신나더라고요. 술은 못 마셨어요. 운전해야 돼가지고. 근데 뭐 아무튼 이거는 딴 얘기고. 근데 거기 갔는데 향 제품을 파는 곳이 저쪽 구석에 이렇게 매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마 여기 이 싱싱이 바에서 직접 만드시는 제품 같은데 향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이거 베드 스프레이로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냥 잠들고 싶은 향이에요. 침대에 많이 뿌리고 이불에 많이 뿌리고 해가지고 향이 그렇게 약한 편은 아니어서 이렇게 발끝에, 저는 이쪽 보고 자거든요. 그래서 여기 발끝에 한 펌프 딱 뿌리면 잠 안 올 때 잠잘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주 사용을 하고 있고, 향이 숲인데 나무가 엄청나게 많고 높은 나무가 진짜 많은데 평지인 그런 숲, 거기를 밤에 간 느낌이에요. 여기 써서 이걸 읽어드릴 걸. 베티버, 샌달우드, 파출리, 세달우드. 근데 제가 딱 떠올린 향이 맞아요. 여기 뭐라 써져 있냐면, 제주에 별이 많은 그런 밤에 숲에 이렇게 바람 부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나요. 조금 도움이 되셨을런지 모르겠네요. 아, 이거 여기 딱 이렇게 뿌리고 여러분도 냄새 맡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거는 아직 안 되니까.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아마 많은 분도 아실 것 같은데, 아, 제가 샌달우드 향을 좋아하나 보다. 이거 인센스 스틱이거든요. 좋아하는 향이 뭐냐면 창문 열어놓고 있는데 다른 집에서 빨래했을 때 올라오는 향이 있거든요. 막 엄청 강한 섬유연제도 아니고 그 빨래 특유의 향이 있어요. 근데 이 향이랑 되게 비슷해요. 샌달우드 향이랑. 저는 샌달우드 향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향은 샌달우드 향. 이게 제가 봉땅이라고 잠실에 되게 맛있는 꽈배기 집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 향을 맡았는데 너무 좋아서 사진을 찍어왔어요. 이거를 똑같이 구매하려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 가로수길에 있는 편집샵인데 나이스웨더, 나이스웨더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게 인센스 스틱을 못 칠려면 그 홀더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접시에다가 집게 두고 이렇게 꽂아가지고 하나 태웠어요. 냄새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프랑스에 가져가가지고 뿌릴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지금
그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서 봤는데 서울에도 싱싱잇을 만든 그 회사에서 압구정에 라운지바 같은 걸 오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판매할 수도 있어요. 전화해서 물어볼까요? 근데 지금 안 열었을 것 같은데. 식스나잇. 영업 전이다. 네, 안녕하세요. 저 그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드렸는데 그 혹시 제주 싱싱잇에서 판매하는 향 제품들도 거기서 판매하고 있나요? 네. 아, 네네. 아, 그 제가 찾고 있는 게그 스프레이 형식의 혼내 향인데 혹시 그게 있나 궁금해서. 아, 그건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화했는데 있대요. 그 압구정의 식스나잇에 판매하고 있대요. 예이. 아이고, 정말 오랜만에 페이보릿을 찍어서 그런지 저도 너무 신나가지고 막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 왜 방금 멈췄냐면 제가 영상 끝날 때마다 아, 오늘 영상이 되게 또 중구난방이었죠?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방금도 그 얘기 할 뻔했거든요.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다 보면 저한테는 굉장히 두서가 없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정말 흐름대로 그냥 얘기하잖아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되게 어쨌든 전 재밌어요.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나마 좀 재밌게 좀 그래도 뭐 쉬어가는 느낌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저는 이제 정말로 가보려고 하고요. 요즘 날씨가 진짜 많이 덥고 습하고 그렇잖아요. 완전 불쾌지수가 만땅이 될수 있는 그런 날씨인데, 조금이라도 건강하고, 재밌고, 또 행복하게 올 여름 보내시고요. 저희 또 조만간 뵐 거니까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